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나스미디어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비케어, 그 마지막은 덱스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개 기업 가운데서 주가 탄력 강하게 보신 기업들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단기적인 시세로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인터넷 뱅크가 가입자가 8년 동안 4천만 명을 좀 넘어섰고요.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는 2,300만 명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인터넷 뱅크 사용자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뱅크는 4분기 추정 순이익이 8천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은행에서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자축담보대출의 금리가 좀 감소하는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규제가 좀 완화됨으로써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시중은행보다의 경쟁력을 좀 가지면서 최근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좀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을 하루 만에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강한 10% 가까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때 수급들을 살펴보면 모든 물량들을 좀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전고점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에서의 횡보를 좀 보여왔는데요. 이번 수급으로 감안해 봤을 때 전고점을 좀 돌파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9,300원 시초가 이하권부터 조정자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좀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우선 1차 목표가로는 전고점 자리인 31,50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만 그 이상에 대한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일단 기술적 이탈 자리인 25,100원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미디어를 말씀을 드릴 때 24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습니다. KT그룹에 속해 있는 5개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V 광고를 제외한 디지털 광고라든가 5개 광고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도에는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24년도는 이제 OTT 광고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넷플릭스는 이제 공유 계정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고를 포함한 저렴한 가입자 수가 회원비가 저렴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번 4분기에 대한 가입자 수 폭발이 이미 반영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넷플릭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스미디어 역시 거기에 동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좀 더 지난주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시초가 이하권부터 조정자를 이용해서 여전히 공략하는 자리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만 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을 가져가 보시고 현재가는 22,3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유비케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금요일에는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건강 정보 관리라든가 병원과 약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발언이 나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부터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에서도 정부 회의에서도 발언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최근 장기 이동 평균선도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정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신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5천 원 이하권에서 조정자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 강한 윗꼬리로 좀 달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윗꼬리 전에 5,350원 자리를 좀 1차적으로 좀 잡아서 단기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반복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케어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덱스터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이 오히려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덱스터는 최근에 좀 모멘텀을 좀 잃으면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OTT 쪽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좀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21선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좀 금요일장에서는 되돌림을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간에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하지만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두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